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김청민입니다. 기초는 관찰이지, 기간지 시작하겠습니다. 기간지 영상 1강, 2강, 3강을 다 보고 오셨나요? 1강, 2강, 3강을 다 보고 오셔야지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계돼서 더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만약에 시간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1강이라도 보고 오셔야지 개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못 보고 온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미대 입시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기초 디자인, 기초 조형, 통합 실기 평가, 기초 조형 디자인, 사고의 전환, 발상가 표현, 창조적 표현 등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 학교 유형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죠. 네, 바로 주어지는 소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간지에서는 이 소재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표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 소재들 가지고 구성을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 관찰할 소재는 연필입니다. 생각으로 관찰하기를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본다, 그린다가 들어가면 그 사이에 생각이 넣어져야지 정확하게 그 소재를 분석하고 그릴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생각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형태가 있고요, 질감이 있고요, 색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재를 관찰할 때 형태와 질감, 색상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되는데 요 형태와 질감과 색상은 조형 요소들이죠. 연필을 봤을 때 이 연필이 갖고 있는 형태는 선재입니다. 길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짧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질감으로 봤을 때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는 소재고, 색상은 종류별로 다를 거예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노란색 연필이 주어지기도 했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연필은 이렇게 파란색 연필입니다. 색상은 종류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으로 관찰하기로 놓고 봤을 때는 조형 요소인 형태와 질감과 색상을 가지고 이 연필을 관찰할 수 있고요. 느낌으로 관찰하기로 했을 때는 이 연필은 가볍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볍고 그리고 딱딱합니다. 소재와 소재들이 들어갔을 때 딱딱하기 때문에 어떤 물성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딱딱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할로 관찰하기. 기간지에서는 보통 이제 역할로 관찰하기를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모든 소재들을 역할로 관찰하기로 풀어낼 수는 없다라고도 했었어요. 역할로 관찰하기를 놓고 봤을 때 연필은 뭐 하는 거죠? 쓰는 거죠. 그렇죠? 쓰는 거기 때문에 연필을 자세히 관찰하고, 일반적으로 연필을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놓여져 있거나 세워져 있거나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필기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필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필기하는 이 각도가 있죠. 네, 대략 45도 정도의 각도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필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필이 닳았나, 연필이 잘 나오나 라고 시각적으로 많이 보는 각도가 45도의 각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역할로 관찰하기, 쓴다, 쓰여진다 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 연필을 화면 안에 45도 각도로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 연필이 이상적인 각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갖고 있는 가벼운 화면의 상단에 배치를 하면 이 소재가 갖고 있는 가벼운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소재들이 물론 어떠한 소재가 같이 나오느냐, A와 B와 C 이런 식으로 소재가 3개 내지 2개, 뭐 인하대 같은 경우는 4개의 소재가 나오기도 하죠. 어떠한 소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상호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연필은 보통 가볍기 때문에 상단에 배치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연필이 갖고 있는 색의 종류에 따라서 노란색이 나왔으면 난색 계열이죠. 난색 계열이기 때문에 앞으로 딱 하고 진출할 수 있는 진출색의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갖고 온 파란색 연필 같은 경우는 한색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퇴색으로 표현할 수 있죠. 다른 소재가 같이 연필과
같이 어떤 소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생각으로 관찰하기 중에서 색상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난색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한색으로 활용할 것이냐, 느낌으로 관찰하기는 어떻게 가볍게 표현해서 상단에 배치하는 게 용이하겠다. 역할로 관찰하기는 쓰여진다라는 표현으로 45도로 화면 안에, 이게 꼭 주제부가 될 필요는 없고요. 주제부에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배경에서 45도의 각도가 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소재가 나왔을 때 연필을 가지고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연필을 배웠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보다 보면은 볼펜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모나미 볼펜이나 건대에서 나왔던 다색 볼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연필을 그냥 단순하게 연필로, 우리가 입시를 끝날 때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다 그려볼 수가 없어요. 다 그려보고 다 관찰하고 갈 수가 없죠. 어떤 것들에 대한 소재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필이라는 소재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볼펜이라는 소재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역할로 관찰하기, 느낌으로 관찰하기, 생각으로 관찰하기들을 적용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응용해서 쓰게끔 공부하고 학습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필편 이상 기간지였습니다.